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 처참한 현장도 현장이지만 이곳에서 한구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시신이요? 그는 바로 22살의 노동자 김경숙이었습니다. 아유.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그럼 이거 혹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때문에 희생된 건가요? 그것이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김경숙의 사망을 두고 경찰은 총 3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예? 처음에는 4층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찰이 받았다. 그 다음에는 동맥을 끊은 뒤 투신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김경숙이 사망했다고 번복했죠. 하지만 경찰의 최종 발표는 동맥 절단. 김경숙은 경찰이 진입하기 30분 전에 이미 동맥을 절단한 뒤에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경찰이 자꾸 말을 바꾼다? 이건 뭔가 숨기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의심스러워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착하기 30분 전에 그 끊었으면 솔직히 다른 여자들도 뭐 깨어서 뭐 어떻게 그쵸 몰라고 그랬을 텐데 뛰어내린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니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럼 시신이 밖에서 이미 발견돼야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의혹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농성 중에 갑자기 자살했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 사망 원인을 계속 번복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장례가 참 형편이 없었다? 장례까지? 예. 이 빈소 사진인데요. 어? 이게 무슨 빈소예요?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도잖아요. 복도 아니에요? 한 사립병원의 복도입니다. 사실 그 이 빈소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좀 초라합니다. 뭐 정식 영안실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복도에 영안실, 이렇게 영안실도 꽃, 아니고 네, 꽃 몇 송이 꽂아놓고 네. 이걸 빈소라고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지금. 너무 조문객도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뭐 가족이랑 그 조문객들은 다 어디 간 거죠 또? 저기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진 한 장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사진도 없네. 영정 사진이 없네요. 못 놓게 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경찰관 입회 하에 간단한 분향만 하고 그냥 모든 의식을 끝냈습니다. 여기에 걸린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뭐 이렇게 제대로 가는 길조차 배웅도 못 해줬는데 그럼 이 김경숙의 사망의 미스터리 지금은 좀 풀렸나요? 그 다행히도 2008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김경숙의 부검 보고서와 또 시신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김경숙 손목에 동맥을 절단한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와. 오히려 이 곰봉처럼 둥근 물체로 가격당해서 생긴 상처가 손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머리 뒷부분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당시에 경찰 발표와는 달리 김경숙이 이 경찰 진압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국 추락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날조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의 발표가 다. 아니 부검 보고서가 있었던 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적어도 자살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얼핏 드는데. 근데 그날 어떤 저기 목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너무 정신이 없었고 일정하게 이제 어쨌든 폭력이 가해졌던 것까지는 이제 확실한데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것.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꼭 밝혀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거의 1,400명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사건 자체가 좀 이해 안 가는 게 어쨌거나 그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이제 회사 폐업 이제 부당하고 자기 임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서 이제 시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왜 갑자기 1,200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싶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신 7년 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유신이 한참 최정점을 찍을 때인데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강력해 보였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일상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요구조차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노동 문제를 꼭 이렇게 공안의 관점에서